안녕하세요. 오늘 우주 아이스크림 리뷰를 할 건데 일단 우주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안에 이렇게 생긴 포장이 있어요. 우주인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우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지 계속 뜯어보겠습니다. 뭐 요만큼 들어있는데 뜯어보니 안에 세 봉지가 있어요. 우주인이 먹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아주 조심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두 번째 거 이것도 조심스럽게 되어 있고 세 번째 거 우와 봉지는 이렇게 큰데 뜯어보니 안에 쪼맨한 게 세 개 있어요. 뜯어보니까 비스켓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. 우주에서 온다고 깨어져 버렸어. 이 일을 어째. 이것도 먹기 편하게 왔네. 한번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. 왜 우주 아이스크림이라 하지? 아이스크림 맛이 나네. 부드럽네. 입에 들어가면서 싹 녹으면서 아이스크림 맛으로 변해요. 정말 아이스크림 맛하고 똑같다. 우주에 액체를 가지고 못 가니까 이 고체를 가지고 가는가 봐요. 한번 더 먹어볼게요. 부드럽게 씹히면서 뒷맛이 아이스크림 맛이에요. 와 신기하다.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부드러운 비스켓이 씹히면서 중간에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물로 갑자기 확 변하면서 아이스크림 맛이 나요.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야 신기하다.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제일 맛있네. 본격적으로 우주 아이스크림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너무 비싸다. 비스켓 세 쪼가리 놔놓고 이름만 우주 아이스크림이라고 붙여가지고 3만원이라니 너무 비싼데 대신 맛은 좋아요. 그래도 비싸다. 비스켓 세 쪼가리에 3만 몇천원. 맛있어요. 우주 아이스크림이 일반 비스켓하고 거의 똑같은데 신기한 게 값이네. 그게 3만 몇천원이네. 와 비싸. 맛은 있는데 칼로리 폭탄인데 나 어째? 그래도 먹어야겠구만. 맛있네 이제. 먹으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 나사에서 우주인한테 주는 건가? 아니면 그냥 팔아먹으려고 우주 아이스크림에서 간만 비싸게 받는 건가? 그게 좀 이상하네. 비스켓에서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. 이걸 사먹어 볼까 말까 하고 고민하면 비스켓 세 쪼가리를 가지고 3만 몇천 원 받는 건 너무 비싸. 그래도 뭐 한번 경험이다 싶은 사람은 뭐 먹어도 되겠지만 굳이 이거를 그런 비싼 돈 주고 사먹느니 옛날 통닭 다섯 마리 사먹겠어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신기한 우주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신기하긴 되게 신기했어요. 추천하진 않아요. 너무너무 속이 니글거린다. 그냥 천원짜리 비스켓 한 개 사먹으세요. 니글거려. 신기하다. 그게 끝이에요. 사랑해. 빠이.